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와 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위치와 속도, 가속도, 힘과 같은 양을 정의하고 뉴턴의 제2법칙 등에 관련된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뉴턴의 법칙을 사용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실제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접근 방법으로 훨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별로 친숙하지 않은 양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익숙해 보이는 양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에서는 일상생활에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라 하면 교통수단이나 난방에 필요한 연료, 전등이나 가전제품을 위한 전기, 그리고 소비하는 음식 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에너지를 제대로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연료란 어떤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제공해준다는 것일 뿐이죠. 이것은 에너지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과학과 공학에서 에너지라는 개념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럼 물리에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위해 에너지와 에너지의 원천, 그리고 중력에 대한 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에너지와 일의 정의, 그리고 중력에 대한 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에너지와 일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중력에 대한 일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에너지 원천. 먼저 에너지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에너지는 우주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과정들은 에너지와 에너지의 전달 또는 변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불행히도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령 운동학에 대한 변수들은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죠. 즉, 속도나 힘에 대해 우리는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의 입자나 하나의 입자로 모형화할 수 있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기법들은 입자 모형을 사용할 수 있죠. 이렇듯 운동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에 대해서도 차의 연료가 떨어졌다거나 거센 폭풍 후에 전기가 끊어졌다는 식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라는 용어는 보다 추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개 모형에서 사용될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작해 봐야 합니다. 그럼 개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 모형에서는 우주의 작은 한 부분, 즉 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그 개를 제외한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시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특정한 개가 무엇이든 간에 개의 경계라는 가상의 면이 있는데요. 이는 꼭 물리적인 면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면은 우주를 개와 그 개를 둘러싼 환경으로 분리합니다. 그럼 빈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개로 정의하고 물체의 표면을 개의 경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용하는 외력은 환경으로부터 경계를 넘어 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개의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 에너지는 개가 어떤 일을 하게 합니다. 개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얻은 에너지로 일을 합니다. 개의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고, 다시 채우고, 일을 하고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혹시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마 에너지를 정의하는 단순한 방법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에너지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모든 물리적인 과정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우주 내의 모든 상호작용들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에너지의 전달이나 변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개념은 현금이나 부동산, 채화 혹은 투자 등의 형태인 금융자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형태와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변환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반면 물리학의 상당 부분은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형태와 변환을 다루는데요.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일의 개념은 그림과 같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사면이나 지렛대와 같은 단순한 기구를 살펴볼 때 나오는데요. 화면의 그림은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받침목을 바위 가까이에 놓으면 지렛대를 아래로 미는 쪽에서 작은 힘이 작용해도 바위에는 큰 힘이 위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과 같이 아래로 미는 쪽에 움직이는 거리는 바위가 들어 올려지는 거리보다 훨씬 깁니다. 힘과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큰 힘을 작은 힘으로 나눈 것은 큰 거리를 작은 거리로 나눈 비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양변의 오른쪽 끝에 작용하는 힘 F와 왼쪽 끝이 움직이는 거리 D를 곱하면 왼쪽에 작용하는 힘 F 곱하기 왼쪽이 움직인 거리 D 또는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힘 F 곱하기 오른쪽이 움직인 거리 D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두 힘과 두 거리가 모두 다를지라도 힘과 거리를 곱한 양은 지렛대의 양쪽 끝에서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위를 들어 올리는데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위를 직접 손으로 들어 올려서 그 일을 하거나 지렛대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 올리는 경우 바위의 무게를 들어야 하므로 힘이 많이 들지만 움직이는 거리는 짧습니다. 지렛대를 사용하면 힘은 적게 들지만 움직여야 하는 거리는 길어집니다.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던 간에 FD를 곱한 양은 같습니다. 또한 경사면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드럼통을 제방 위에 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드럼통을 직접 바로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제방의 높이에 해당하는 작은 거리를 이동하지만 큰 힘이 듭니다. 하지만 드럼통을 경사면을 따라 굴려 올리면 힘은 적게 들지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과 움직인 거리의 곱은 두 방법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힘과 거리의 곱은 분명히 어떤 일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합니다. 자, 그럼 일에 대해 정리해 보면 일이란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의 곱으로 단위는 뉴턴미터입니다. 이 조합은 자주 사용하므로 줄이라는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과 관련 지어 에너지를 정의하면 어떨까요? 에너지란 어떤 개가 일을 할 수 있는 척도로 일이 행해질 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알파벳 E로 표기하고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이며 일과 같이 동일하게 에너지도 스칼라량에 해당합니다. 에너지의 일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즉, 일이 더 많이 행해지면 얻는 에너지도 그만큼 많아지며 그 에너지로 나중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던질 때
일반적으로 어떤 양의 에너지가 손에서 공으로 전달되는데 그 공은 나중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일이 없다면 전달된 에너지도 없겠죠? 여기서 문제. 통의 질량이 30kg이고 들어올릴 높이가 1.0m라고 합시다. 그 통을 들어올리기 위해 얼마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이 과정과 틀렸거나 관계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이므로 30kg 곱하기 9.8m per sec 제곱은 294N이 됩니다.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은 움직인 거리에 그 운동에 평행한 힘의 성분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1 자체는 벡터량은 아니며 1과 연관된 방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1은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움직일 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일은 행해지는 것이죠. 만일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이면 일은 움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사람이 100N의 힘으로 3m 움직이도록 상자를 밀었다면 상자는 마룻바닥을 따라 미끄러져 갈 것이므로 사람이 상자에게 300줄의 일을 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그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일 때는 그 힘이 물체에 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령 화면의 그림과 같이 단순히 방을 가로질러서 상자를 옮길 때 상자에 작용하는 힘은 위를 향하고 있고 상자의 변위는 수평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이 힘이 상자에 해준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만 일이 없는 다른 예로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물체가 원형 경로를 따라서 원운동을 하기 위해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 힘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지만 매 순간 물체의 속도와는 수직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줄이 공의 힘을 작용하지만 공의 운동 방향의 수직함으로 이 힘이 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원운동에서도 구심력이 아닌 다른 힘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필깎이의 회전 손잡이를 돌리거나 낚싯줄 감개를 돌릴 때 그 손잡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손잡이를 돌리는 사람이 손잡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력에 대한 1의 정의. 자, 지금까지 중력에 대항해서 어떤 것을 움직이기 위해 힘을 작용할 때, 그리고 마찰력에 대항해서 어떤 것을 움직이고자 힘이 작용할 때 등 힘이 어떤 물체를 가속시킬 때 일이 행해진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일이 행해지는 방법은 많은데요. 가령 힘이 어떤 것을 변형시킬 때에도 일이 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을 늘리거나 압축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에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이때의 힘은 힘과 같은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작용하며 그에 따라 일이 행해집니다. 또한 어떤 물체의 속력을 느리게 하는 힘이 작용할 때도 일이 행해집니다. 사람이 공을 손으로 잡을 때 그 손은 공의 힘을 작용하는데요. 공의 속력이 느려짐에 따라 공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하여 손을 뒤로 밀리게 합니다. 이 경우 공은 그 손의 일을 하고 반대로 손은 공의 음의 일을 합니다. 만약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공이 손에 하는 일의 양은 처음에 공을 가속시키기 위해 공에 행해졌던 일의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공을 잡을 때 뒤로 밀리게 한다면 공이 손에 작용하는 힘은 손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며 공을 잡을 때의 힘보다 작습니다. 공이 손에 하게 되는 일은 어느 경우든지 같습니다. 즉,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공을 잡을 때 손이 움직이는 거리가 길면 공이 손에 작용하는 힘은 적을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그 물체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이 행해진 물체는 가속도 됩니다. 즉 물체가 거리 D만큼 자유낙하하면 중력이 그 물체에 한 일 W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F가 W인 동시에 mg이므로 W는 FD로 나타낼 수 있고 mgd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체가 낙하하면서 중력이 그 물체에 하는 일은 그 물체를 같은 거리만큼 들어올리기 위해 해주어야 하는 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체를 들어올리는 경우 일이 중력에 대항해서 행해졌다고 말하며 이 경우 움직임은 중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물체가 낙하할 때는 중력에 의해 일이 행해지는데요. 이 경우의 움직임은 중력과 같은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힘의 작용점이 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힘에 의해 일이 행해집니다. 그러나 힘의 작용점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힘에 대항하여 일이 행해진 셈입니다. 즉,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에 따르면 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짝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하나의 힘에 의해 일이 행해지면 그 일이 다른 짝 힘에 대항하여 동시에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에너지와 일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와 탄성 위치 에너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